네,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네. 알아볼까요? 네. 자, 증시는 우리나라는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으로 시작, 강보합 갭상승 출발하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특히나 카카오 네이버의 이 강한 출발로 인해 가지고 증시는 오늘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끝난 미 증시를 보게 되면 좀 비관론자들이 좀 많이 늘었다. 비관론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있어가지고 잠깐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대응 주시 상승으로 지수 역량이 크게 비침에서 상승했고 그게 있어가지고 스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 상향 ChatGPT 경쟁력의 바탕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 이야기 나오고 자 상승하면서 3% 상인하면서 주가도 견인했습니다. 자 알파에서는 주가는 조금 눌림을 볼 수 있고 자 메타는 새로운 감원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3% 상승을 또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비축유는 2,600만 배럴의 방출 가능성 보도가 있었고 최근 상승했던 유가도 주춤하는 것에 기대를 눌렀습니다. 자, 특히나 어제 비관론이 좀 많았다는 게 있어가지고는 한번 체크해 본 게 왜 그러냐라고 보게 되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는 걸로 어제 평가가 되었는데 최근 30일 동안에 테슬라의 75억 달러 그리고 애플의 26억 달러의 손실을 받는 거 있어가지고 좀 자기들의 포지션이 좀 이 손해를 보다 보니까 기간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는 필요가 오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까지 7일 연속 상승하면서 자 분위기를 지금 박스권 안에 이제 그래서를 좀 그래서는 지금 박스권 안에 좀 가둬놓는 게 있는데.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8일 거래 연속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최저항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속도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도 좀 봐야 되고 특히나 CPI 전후 환율 문제가 다시 나올지 경계감을 좀 미쳐봐야 되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은 소폭으로서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270억, 그리고 기간은 730억 들어오고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에 지금 매물을 살짝 나오고는 있으나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자, 외국인은 350억에 기간은 40억 매도인데, 이게 대부분이 2차 전지에서 좀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전체 지금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강한 상승 방향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설계 장비 DDR5의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 쪽의 테마가 다시 한번 더 이 분위기를 잡고 있다 보니까 테마가 한번 더 이쪽 그 AI GPT 쪽 로봇 속에서 이제 테마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도 오늘 좀 이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블루체인까지도 오늘 분위기는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수 한번 체크해드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여러분들한테 제이스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이스택은 특히나 이제 6개월 추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지수의 방향은 상방향으로 먼저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나 외국인이 땅끌이 매수로 3개월 동안의 이 지수 패턴을 상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사인 SBC의 8.5G의 투자 공식화에 따라 지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QD OLED 투자 확대의 동사 수혜 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2024년 가동 목표의 8세대 IT용 OLED 생산 라인을 투자한다는 공식화했습니다. 과거에 2016년 17년도에 SDC 삼성 라인 투자 당시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각각 700억에서 40억 그리고 16년도에는 1,500억에서 영업이익이 170억 그리고 17년도에는 5,000억의 영업이익 1,000억을 보이면서 과거의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2,000억
15년, 16년도, 17년도에 주가 방향이 한 2만 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후로 사실상 좀 QOLED의 수요가 좀 감소되고 그리고 TV 감소가 좀 됨으로써 주가가 오랫동안에 이 하방으로 눌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틀릴 것 같죠? 자, 삼성의 OLED 투자 확대와 특히나 QOLED의 이 대형 평면을 만드는 이 포지션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과거에 영향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주가는 지금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한 가지 더 이유는 2차 전지용 캔케이스의 캡 어셈블리의 사업 진출을 통해가지고 신규 먹거리 창출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서 영업이익 한 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2020년, 2019년까지 적자를 하다가 특히나 2022년도에 400% 거의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거의 1000%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의 영업이익은 자 어느 정도의 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영업이 과거의 2017년도에 이 과거의 영광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점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음봉이 견대로 나오고 있으나 큰 방향은 우상향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자 15,000원 손절가 8,400원 그리고 오늘 음봉이니까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공략주 J스택 알아봤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